뭐하냐고, 남한테 잘한 뭐하냐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한테, 나한테 좀 저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해, 표현을. 저렇게 답답해요. 무표정, 무감각, 무덤덤. 무감동. 마담님 일하러 나가실 재미가. 때는 한 번도. 아, 맞다. 문희숙 마담님 나가실 일하는, 때는 한 번도 배웅을. 아, 나도 배웅 같은 얘기 좋아하시네. 아니, 아, 진짜요? 배웅이 무슨 배웅이야? 갔다 와, 다녀와. 정말? 당연하지. 근데 그 전에 우리 저 문희숙 선생님 그 부군 학창 시절에는 교과서에 바른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예, 예. 바른 생활 교과서도 시험을 봤어요. 네. 시험을 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죠. 네. 손님이 왔는데 나가냐? 안에서 그냥 인사를 한다. 밖에까지 나가서 인사한다.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주차장까지 간다도 나오나요? 아내가 나가는데 말씀하죠. 아, 답이 주차장까지 가야지. 아내가 나가는데 밖에까지 나가서 배우 이런 건 문제가 안 나오고. 근데 지금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긴 게 문희숙 마담님의 이야기는 잠깐 옆으로 빼놓고 여러분들의 네. 이야기를 남편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까 그 얘기는 동의하세요? 어떻게 나한테 고맙다고 하냐. 근데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동의를 안 해도 내 특성상 매번 고맙다 아니면 뭐 사랑한다 귀엽다 뭐 사랑한다는 뭐 이런 표현들 아예 안 하세요? 한권장님. 예. 저는 이 주제가 너무나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남한테 잘하지 말고 나한테 잘하자. 네. 그러니까 나예요. 아, 여기서 나한테 나예요? 잘해요. 와이프는 두 번째로 잘해요. 자식은 세 번째로 잘해요. 부모님은 네 번째로 잘해요. 나는 분리수거하는 목적, 내가 사는 공간이 더러우니까 내가 치우는 거예요. 와이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머무르는 공간을 내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 거야. 그럼 자, 그래서 집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외롭다 그래요. 그럼 너도 너를 위해서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아가지. 근데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봐요. 빨래를 왜 하느냐? 내가 머무르는 공간에 빨래가 쌓여 있으면 냄새 나니까 빠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집사람 잘 알아요. 근데 아는데 네. 똑같은 반응이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외롭다. 그치, 그거 말고 그 생각하지. 표현을 네. 나한테 좀 그거 깨끗하게 안 하는 대신에 그냥 나를 조금만 시선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시선 돌리면서 청소하고 시선 돌리면서 얘기해요. 결국은 뭐냐면 평상시에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밥해주면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 그러고 설거지 같이 해요.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서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아니, 나는 미안한 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제일 기본이에요. 미안한 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미안하단 말을 안 할 수 있으면 그 관계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